자, 이번 시간에는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대비, 자, 안쌤의 경시사고력 초등수학 대수를 진행할 건데, 요즘 경시도 사고력으로 많이 나와서, 경시사고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자, 대수는 우리 8가지로,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자, 점점 난이도가 높아간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라 생물의 순대 조금 쉽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좀 있을 텐데 점점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리고 강의는 10페이지씩 되어 있는데 5페이지씩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서 총 16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생물의 수를 봅시다. 자, 1번. 유형 1이 동물의 수 구하기. 한 우리에 학과 거북이 모두 35마리가 있다. 자, 다리수를 세어보니 모두 94개. 그지? 자, 학과 거북은 각각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 자, 여기서 보면 학하고 거북의 마리수는 35마리인데 다리수는 94. 다리의 수를 알아야겠네, 그지? 학은 다리가 2개, 거북은 다리가 4개지, 그지? 자, 근데 이게 수학은, 그지? 내가 풀고 싶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풀이를 많이 할수 있잖아. 그죠? 일단 쉬운 풀이를 한번 보자. 자, 모두 학이라고 가정하면, 왜냐면 거북이랑 학은 다리가 4개고 2개니까 2개라고 먼저 생각하면 모두 35마리가 2개면 70개가 되겠지. 근데 실제 다리수는 94개니까 빼보면 24개야. 그지? 24개 차이 나는데 학과 거북의 다리의 수 차이는 2개야. 그러니까 24를 2로 나누면 거북이 마리수가 되겠지. 12마리. 그지? 그래서 학은 35에서 12 빼면 23마리지. 그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지? 이제 경시를 좀 하려면 식을 세워야지. 식을 잘 세워야지. 현서가 뭘 이렇게 많이 썼네. 자, 여기서는 자 거북의 수를 네모라고 하면, 그치? 자, 중학교 가면 X라고 하는데 초등은 네모라고 많이 쓰지, 그치? 자, 그러면 왜 거북이를 네모로 하고 학을 35 마이너스 빼기 네모라고 했을까? 자, 거북이 4니까, 그치? 학은 다리가 두 개니까 곱하기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자, 거북의 다리수는 자, 네 개니까 네모 곱하기 4고 학의 다리수는 35 마이너스 네모에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자, 거북의 다리와 학의 다리수를 더하면 94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굳이 이두 번째 줄은 안 써도 되지. 경시는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니까 바로 이 식을 쓰면 되지, 그지? 그래서 항상 네모를 잘 정하고 식을 딱 세울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방정식을 풀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네모와 숫자를 양끝으로 모아야 되잖아, 그지? 일단 보자. 네모에 4를 곱해져 있고 여기는 네모에 2가 곱해지니,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합치면 뭐가 돼? 네모 곱하기 2가 되지. 그치? 그리고, 자, 94에서 35가 1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35. 마이너스 35가 되니까 94에서 35를 빼면 몇이야? 요건 알잖아. 이항하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 35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5가 되잖아. 그지?
94 빼기 35는 35가 아니라 70이지 70. 그지? 자, 35 곱하기 2니까 70이 넘어가는 거지. 마이너스 70이니까 94에서 70 빼니까 24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네모는 12가 되지. 약분해주면 12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거북이 수가 12마리니까 학은 35 빼기 12에서 23마리가 되는 거죠. 그지? 이해되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기본이지.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좀 어색한 친구들은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게 더 쉬워 보이는데, 이게 좀 익숙해져야지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문제들은 다 식을 세워서 하는 형태로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자. 연습 1은 보통 유형 1과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 자, 우리의 오리와 염소가 모두 53마리가 있다. 자, 53마리. 자, 자릿수를 세어보니까 180개였대. 염소는 모두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돼있지. 자, 오리와 염소. 자, 오리는 다리가 2개, 염소는 4개.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지? 자, 그러면 다리수는 180개. 그러면 1번과 같이 풀이 1과 2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할수 있겠지. 자, 모두 오리라고 가정하면 다리의 수는 이제 아까 풀이 1번처럼 다리 2개 이내로 해보면 2 곱하기 53은 106개가 되고, 그지? 근데 실제 다리는 180개니까 빼보면 74가 되고, 그지? 그리고 오리와 염소의 다리수 차이는 2개니까 74를 2로 나누면 37마리가 염소 되겠지. 염소가 되겠지. 그지? 장애 있는 건 생각하지 말고. 자, 그리고 다른 풀이. 식을 세우는 거. 염소를 물어봤으니까 염소를 네모로 하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서 염소의 수를 네모라고 하면 오리의 수는 53 마이너스 네모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바로 네모 곱하기 4는 53 마이너스 네모 곱하기 2는 180이가 되지. 그치? 다 세어보면 180개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방법. 자, 이게 어색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 4,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면 더해주면 4 빼기 2니까 2제가 되겠지. 네모 곱하기 2, 그지? 그리고 여기 보면 53 곱하기 2지. 자, 이거 하나 알아둬야 돼. 자, 이거 지금 요런 거안 해본 친구들은 요거 잘 모르지. 자, 53 마이너스 네모는 곱하기 2 했잖아. 그러면 이거 가로를 풀면 어떻게 돼? 가로를 풀면 53 곱하기 2 마이너스 네모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지? 자, 우리 수학 수준은 각자 알아서 맞춰서. 자, 그러면 자, 53 곱하기 2 하면 106. 그지? 180에서 106을 빼니까 74. 그지? 그래서 네모 곱하기 2는 74. 그래서 나누면 37마리가 되지. 그지? 이해되지? 앞에 내가 쉬워서 지금, 그렇지, 뒤로 갈수록 좀 어렵다. 자, 연습 2는 조금, 한 단계 물어보는 게좀 다르지? 자, 한 우리의 닭과 개미가 모두 22마리가 있는데, 다리수를 세어보니까 다리는 모두 80개였어. 자, 여기서 상식이 중요하지. 수학 문제 풀 때 상식이 중요해. 뭐가? 닭은 다리가 두 개고, 개미는 몇 개야? 개미는? 여섯 개지. 그지? 이게 중요해. 자, 그럼 똑같이 풀이 1로 풀면, 그지? 모두 닭이라고 하면, 2 곱하기 22는
44인데, 그지? 실제는 80이니까 빼면, 80에서 44 빼면 36이 되고, 닭과 개미의 다리수는 2하고 6이니까 4지, 4개니까 36을 4로 나누면 9마리가 되네. 그지? 닭은 22에서 9 빼면 13마리.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야? 닭과 개미의 마리수의 차이니까, 13 빼기 9는 4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답은 4. 그리고 다른 풀이는 개미 수를 네모라고 하면 닭의 수는 22 마이너스 네모가 되지. 그지? 그래서 개미는 네모 곱하기 6, 닭의 다리는 22 빼기 1, 네모 곱하기 2. 그지? 자, 이것도 계산해보자. 어떻게 풀이해? 자, 네모 곱하기 6과 마이너스 2 네모가 되니까 4 네모 곱하기 4가 되고, 그지? 그리고 22 곱하기 2, 그리고 80이잖아, 그지?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되지, 그지? 그래서 80 빼기 44는 36이 된 거지, 그지? 이항하면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4, 9, 36이니까 9마리가 되지, 그지? 그래서 개미는 9마리, 닭은 22 빼기 9, 13마리. 그래서 13 빼기 9는 4.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 자, 어느 게 마음에 들어? 풀이 1과 2 중에 이제 두 번째를 연습하는 게 좋다. 오케이? 자, 우리 심심해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2번. 읽어볼 사람. 강현이. 어느 학교 학생들이 배를 타기로 했다. 배한 척이 증가하면 한 척에 7명씩 타야 하고, 배한 척이 감소하면 한 척에 9명이 타야 한다.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네모를 뭘로 정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그치?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이 배를 타기로 했는데, 배한 척이 증가하면 7명이씩 타야 되고, 감소하면 9명씩 타야 돼, 그치? 여기 네모를 뭘로 해야 돼? 학생 수를 네모로 하면 애매하고, 그치? 이때는 배의 수를 네모로 하는 거지, 그치? 그치? 배의 수를. 자, 그러면, 배의수, 현재 배의수를 네모라고 하면 한 척이 증가하니까 네모 플러스 1은 7명씩 타면 되니까 곱하기 7이 전체 학생수가 되겠지. 그리고 한 척이 감소하면 9명씩 타야 되니까 네모 마이너스 1이 9명 곱하면 이게 같은 학생수가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식을 그지? 네모가 하나인데 식이 완성됐으니까 네모를 구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서 풀면 네모를 먼저 찾자. 그러면 자, 여기는 네모가 1이고 여기는 네모 곱하기 9. 9지. 그지? 아, 여기 7이구나. 미안. 자, 7이 곱했지. 자, 이걸 풀면 한번 풀어줄게. 자, 7은 네모 곱하기 9 마이너스 9가 되지. 이렇게 되지. 그지? 자, 네모가 여기가 9고 여기가 7이니까 1로 넘기면 되겠지. 그지? 네모 곱하기 2. 여기가 7이고 마이너스 9면 1로 넘겨. 그러면 9 더하기 7 더하기 9는 16이 되지. 그지? 그래서 네모는 8이 된 거지. 그지? 그래서 네모는 8. 그래서 학생 수는 어떻게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한 곳에. 그지? 계산하기 쉬운 데다가 넣으면 되지. 그래서 8 더하기 1은 1 곱하기 7은 9, 7에 63, 그지? 63명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연습 1은 민영이가 읽어주라. 6원인의 반은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만 준비된 떡을 먹기로 했다. 처음 참가하기로 한 학생 수보다 2명이 적으면 1명당 떡을 5개씩 먹을 수 있고, 1명이 많으면 1명당 떡을 4개씩 먹을 수 있다. 처음 참가하기로 한 사람 수를 구하시오. 자, 오케이. 그러면 그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만 떡을 먹기로 했는데, 그러면 처음으로 참가한 학생 수를 네모로 하면 되지? 그지? 네모. 그러면 처음 참가한 학생 수보다 두 명이 적으면, 네모 마이너스 2는 다섯 개씩 먹을 수 있으니까 곱하기 5. 그리고 한 명이 많으면, 네모 플러스 1 곱하기 4개씩이니까 4. 그럼 이식을 하나 끌어낼 수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이식만 풀면 되지. 자, 한번 풀어보자. 2, 5, 10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5, 4. 1로 넘기면 네모가 되고, 그지? 마이너스 10을 1로 넘기면 플러스 10이 되니까 14가 되지. 그지? 그래서, 14명. 그래서 처음 참가하기로 한 사람은 14명이지. 문제가 쉬워서 그러지. 자, 그래. 2번. 읽어볼 사람. 태준이. 버스 6대 같은 수의 학생이 타고 있다. 2대가 고장나 1대당 2명씩 더 타야 한다. 보행 버스에 같은 수의 학생이 탈 경우 전체 학생 수를 구하시오.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자, 버스 4대가 있는데. 그지? 4대가 있는데. 2대가 고장났어. 그지? 여기 타던 애들이 다 여기로 4명씩 더해졌다는 얘기네. 그지? 더 타야 돼. 그러면, 원래 타던 학생은, 2대니까, 8명이네. 그지? 버스 한 대에 탔던 사람이 8명이네. 그지? 그리고 6대니까, 48명이네. 그지?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지?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자, 식을 한번 세운다면, 그지? 근데 풀이 과정을 쓸 때는 항상 식을 세워야 되니까, 아까처럼 구해도 되고, 이렇게 식을 세운다면, 버스에 한대 타고 있던 학생 수를 이제 네모로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처음 여섯 대탈 때는 네모 곱하기 6인데, 지금 두 대가 고장 났으니까, 602, 네 대에 지금 네 명씩 더 탔으니까, 네모 플러스 4가 된 거죠. 그지? 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6은, 4니까 얘가, 네모 곱하기 4, 더하기 16이 되겠지, 그지? 4, 4, 16이니까. 그러면, 얘를 1 넘기면, 네모 곱하기 2, 그리고 16이니까, 네모는 8명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8명씩 타고 있으니까, 6, 8에 48. 48명이지. 자, 수학 캠프. 3번. 읽어볼 사람. 강현이. 안쌤 수학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을 모둠으로 나누었다. 현재 모둠보다 모둠을 2개 더 늘리면 한 모둠당 10명이 되고, 2개를 줄이면 한 모둠당 15명이 된다. 만약 한 모둠당 10명으로 할 경우 전체 모둠의 수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안쌤 수학 캠프 하면 다올 거지? 자, 안 가? 안올 거라고? 자, 일단 여기도 모둠을 2개 늘리면 10명씩 하면 되고, 2개를 줄이면 15명이 된다. 일단 모둠수를 구해야지, 그지? 모둠수를 네모라고 하면, 그지? 네모 플러스 2는 10명씩, 네모 마이너스 2는 15명씩. 그래서 이걸 풀어야지. 그러면 네모 곱하기 10 더하기 20은, 네모 곱하기 15는 빼기 2 곱하기 15니까 30이 되겠지, 그지? 자, 얘는 15, 10이니까 넘기면 네모 곱하기 5가 되고,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30이니까 넘어가면, 50이 되겠네. 20 더하기. 그래서 네모는 10모듬이 되지. 현재는 10모듬이야. 그러면 수학캠프에 참가한 학생 수는, 자, 여기다 넣으면 되지. 자, 15보다는 10 계산하기 편하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지? 그래서 10 더하기 2 곱하기 10은 120명이네. 그러면 참가한 학생들이 120명이네. 그지? 그럼 모둠당 8명으로 하면은 몇 모둠이야? 120 나누기 8은 15모둠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3번 유영삼 준혁이 40명의 학생이 댄스대회에 참가하였다. 참가한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의 두 배에 1을 더한 것과 같다고 할때 댄스대회에 참가한 남학생 수를 구하시오. 오케이. 자, 이것도 사람 수 구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쉬운 문제라,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 그치? 자, 40명의 학생이 댄스 대회에 참여했어. 전체 학생 수 40명이고,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의 두 배에 1을 더한 것과 같아. 그래서 남학생 수를 네모라고 하면, 첫 번째, 여학생 수는, 전체 학생이 40이니까, 40 빼기 네모라고 할수 있지. 그치? 근데 여학생 수를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지. 그치? 40 빼기 네모. 또, 남학생 수 곱하기 더하기 1이 또 여학생 수니까, 이게 같다라는 식을 끌어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식 계산은, 이제, 1차 방정식 푸는 거는 다 이제 도사가 돼야지. 자, 네모 곱하기 2. 여기 마이너스 네모니까 1 넘어가면, 3이 되겠지. 그리고 1이 1로 넘어가면 40에서 1 빼니까 39. 그지? 그래서 네모는 13명이 되는 거죠. 13명.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예, 남학생 수를 네모라고 하면 여학생 수를 네모 곱하기 2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더하면 뭐가 돼? 전체 학생 수 40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네모 더하기 네모 곱하기 더하기 1은 4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똑같이 3이 되고 네모 곱하기 3, 40에서 1 빼니까 39. 그래서 13명.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수업에 채팅에 장난치는 애들은 그냥 냅둬. 수업에 집중해. 그냥 관심 없는 학생들은. 자, 연습 1, 읽어볼 사람, 태준이. 어떤 학교의 학생 수는 1850명이다. 남학생 수의 50을 더하면 여학생 수의 3배가 된다.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학생 수를 네모라고 하면, 남학생 수는 풀이 1처럼 한다 그러면, 1850 마이너스 네모가 되고, 그지? 남학생 수에 50을 더해서, 더하면 여학생 수 3배가 되니까 이제 남학생 수 여학생 수의 3배는 1850 마이너스 네모에 플러스 50, 그지? 자,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네모가 넘어가면 플러스 네모가 되고 네모 곱하기 4가 되고, 그지? 그리고 1850에서 50을 더하니까 1900이 되지, 그지? 그래서 4로 나누면 4, 46, 4, 7에 28, 4, 5, 20. 그래서 475명이 되네, 그지?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 풀이 두 번째, 여학생 수를 네모라고 하면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3배에 50을 뺀게 남학생 수지. 이제 남학생 수에 50을 더하면 여학생 수의 3배가 됐으니까, 그지? 그래서 더해주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더해주면 1850이 되니까 요식을 세워서 하면 되겠지. 그럼 똑같이 곱하기 4, 50이 마이너스 50이 넘어가면 더해주니까 190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네모는 475가 되지. 자, 그러면 2번을 자, 승비. 된다, 마이크. 읽어봐봐. 읽고 있어? 소리 났는데? 안 되겠다. 재윤이. 어떤 학교의 5학년 학생 수는 총 297명이다.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3배 343을 뺀 것과 같다.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차를 구하시오. 자, 자, 어떤 학교의 남학생 학생 수는
97명이야. 그지? 자,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3배에 343을 뺀 거와 같아. 그지? 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 둘다 구해서 차를 구해야 되네. 그지? 자, 남학생 수를 네모라고 하면 여학생 수는 297 빼기 네모가 되지. 전체 학생 수가 297이니까. 그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3배에 343을 뺀 수니까 297 빼기 네모는, 그지? 네모 곱하기 3에 343을 뺀 거, 그지? 여학생 수는 이렇게 같은 거잖아, 그지? 이 식을 끌어냈지. 요거를 가지고 이제 풀면 되지. 네모, 마이너스 네모가 넘어가면, 3 더하기 1 해서 4가 되고, 그리고 297, 343이, 마이너스 333이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더하면, 640이 되지, 640. 그럼 4로 나누면, 160이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여학생 수는 297에서 160을 빼면 137, 남학생 수는 160. 그래서 160 빼기 137은 23명이지.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게 나아, 이렇게 구하는 게 나아? 1번과 2번. 뭐가 나아? 1번. 1번이 더 나은 것 같아. 자, 이번에 남학생 수를 네모라 하면 여학생 수는 네모 곱하기 3 마이너스 100 343이지, 그지? 그래서 네모 더하기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더하면 전체 학생 수 297이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지. 4 넘기면 640, 그래서 160이 되지. 여학생 수는 137, 그래서 아까처럼 계산하면 23명이지. 자, 이거는 뭐둘 중에 편한 대로 하는데, 근데 경시할 때는 빠르게 식을 세워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 식을 빠르게 세워서 풀어가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오케이? 자, 4번을 보자. 유형사. 자, 아까 안 읽은 친구. 지섭이가 읽어주라. 마당에 긴 의자가 있다. 하늘에 네 명씩 앉았더니 다섯 명이 앉을 수 없고 다섯 명씩 앉으면 한 자리가 남는다. 강당에 있는 학생 수를 구하지요. 요런 문제 사고력에서 많이 나오지. 그죠? 자, 긴 의자에 앉는 방법. 자, 한 의자에 네 명씩 앉으면 다섯 명이 앉을 수 없고, 그치? 다섯 명씩 앉으면 한 자리가 남아. 자, 이거를 식으로 세우면 일단 네모를 정해야지. 뭘 네모로 해야지? 의자의 수를 네모라는 게 낫겠지. 학생 수를 네모로 하기면 애매해지니까, 그지? 그래서 의자의 개수를 네모라고 하면 이제 네모에 네 명씩 앉았더니 다섯 명이 앉을 수 없으니까 플러스 5가 되지, 그지? 앉을 수 없었으니까 못 앉은 애 다섯 명. 그리고 다섯 명씩 앉으면 한 자리가 남아. 그러면 네모 곱하기 5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야 전체 학생 수가 되겠지. 같은 학생 수가 되지. 자, 이 식을 끌어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되지. 자, 여기 4, 9, 5니까 1로 넘기면 네모가 남고 마이너스 1을 1로 넘기면 5 더하기 1, 6이 되네. 그치? 의자는 6개란 얘기네. 요번에는 영상이 없다. 자, 전체 학생 수는 6 곱하기 4 더하기 5. 그냥 여기다 대입한 거지. 자, 여기다 대입해서 6 곱하기 4 더하기 5 해서 24에다 5를 더하니까 이 29명이 되네. 그지? 오케이? 자, 마지막 유형 5가 제일 어렵다. 자, 지섭이. 마당에 긴 의자가 있다. 한 의자에 다섯 명씩 앉았더니 세 명이 앉을 수 없고, 일곱 명씩 앉았더니 세 자리가 남는다. 강당에 있는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강당의 긴 의자. 이거는 유형 1이니, 연습 1이니까 똑같은 내용이라, 긴 의자를 네모라고 하면, 의자의 개수를 네모라고 하면, 다섯 명씩 앉았더니 세 명이 앉을 수 없었다. 그러면, 플러스 3이 되지. 그리고 일곱 명씩 앉았더니 세 자리가 남았어. 그지? 그러면, 네모 곱하기 3에, 7에 마이너스 3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이게 전체 학생 수가 되는 거지. 자, 갖다가 놓으면, 이거 계산하면, 여긴 5, 여기는 7이지. 그러면, 1을 넘기면, 네모 곱하기 2가 되고, 자, 3이고, 마이너스 3. 1로 넘기면, 6이 되지. 그지? 그래서 네모는 3. 과부정에 의한, 자, 따라서 전체 학생 수는 의자가 3개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3 곱하기 5 더하기 3 해서 18명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2번. 읽어볼 사람. 승환이. 승환, 읽고 있나? 안 들리는데? 어쩌지? 마이크가 안 되나 보다. 성민이. 나의 인용 의자와 원용 의자가 총 75개 있다. 260명 인용 의자부터 차례 찍어 앉았더니 마지막 남은 원용 의자 한 개에는 한 명만 앉게 되었다. 원용 의자와 인용 의자의 차를 구하십시오. 잘안 들린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재윤이가 다시 읽어주라. 예. 강당의 2인용 의자와 5인용 의자를 왜? 빨리 읽어. 그러니까 총총 75개가 있다. 260명이 2인용 의자부터 차례대로 앉았더니 마지막 남은 5인용 의자 한 개. 에는 한 명만 앉게 되었다. 5인용 의자와 2인용 의자의 개수차를 구하여라. 오케이. 자, 이제 연습이는 조금 더 어려워졌어. 자, 2인용 의자와 이제 5인용 의자 두 개가 75개 있어. 그지? 26명, 260명이 2인용 의자에 차례대로 앉았더니 마지막 5인용 의자에는 한 명만 못 앉았어. 그지? 자, 그러면 5인용 의자의 개수를 네모라고 하면 2인용 의자의 개수는 75 마이너스 네모가 되지, 그치? 자, 그러면 5인용 의자를 왜 네모라고 했냐면, 자, 2인용 개수는 75 마이너스 네모니까 곱하기 2할때좀 계산하기 편하라고, 자, 나름 생각해서 바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2인용 의자부터 앉았으니까 75 마이너스 네모에 두 명씩 앉고, 그리고 5인용 의자에는 5명씩 앉았는데 마지막에는 한 명만 앉게 되었어. 그러면 5인용 의자에서 한 명만 앉았으니까 4명이 못 앉았다는 남았다는 얘기네. 그치? 마이너스 4가 된 거지. 그러면 전체는 260명이 된 거지. 그치? 이식 네모가 하나 있는 식이 하나 완성됐으니까 네모를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자, 75 곱하기 2는 150, 그지? 마이너스 네모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네모는, 자, 260이 넘어가니까 264가 되지, 그지? 자, 그러면 2, 5, 그러면 3 곱하기 네모, 그지? 그리고 150을 넘겼어. 그러면 264에서 150을 빼면 뭐야? 114지. 그지? 자, 3 곱하기 네모는 114. 나누면 몇이야? 38이 되네. 그지? 자, 그지? 38개가 되지.
그러면 5인용 의자가 38개고 2인용 의자는 75에서 38을 빼니까 37개가 되네. 그지? 그러면 5인용 의자와 2인용 의자의 차는 38 빼기 37. 1이 되겠네. 그지? 답은 1. 자, 이제 좀더 어려워진다. 자, 3번 읽어볼 사람. 강현이. 강단에 2인용, 3인용, 4인용 의자가 총 50개 있고 총 150명까지 앉을 수 있다. 그런데 2인용 의자를 모두 5인용 의자로 바꾸면 총 200여 명까지 앉을 수 있다. 이 강당에 있는 의자 중 가장 적은 개수를 의자는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이제 강연을 잘 읽어줘. 자, 이제 좀더 어려워졌다. 뭐야? 이제 세 가지가 나왔어. 2인용, 3인용, 4인용 의자. 이제 총 50개가 있고, 자, 150명까지 앉을 수 있고, 2인용 의자를 5인용으로 모두 바꾸면 201명까지 앉을 수 있어. 그지? 자, 이 강당의 의자 중 가장 적은 개수의 의자네. 일단 다 구하란 얘기네.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두개 중에 합이 50이면 둘 중에 하나를 네모로 해서 나머지는 50마이너스 네모로 하는데 이제 세 개잖아. 세 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보통은 x, y, z로 하는데, 그지? 자,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인용 개수는 네모, 3인용 의자의 개수는 별표, 그리고 4인용 의자의 개수는 세모라고 했다. 세모, 그지? 자, 그러면 자, 네모, 별표, 세모를 다 더하면 50이 되지, 그지? 50개고, 그지? 그리고 150명까지 앉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네모 곱하기 2, 별표 곱하기 3, 세모 곱하기 4. 다한개 합치면 150이 되는 거지. 자,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이게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식을 쓰려면 이제 좀더 복잡해지니까 표시한 거야. 그지? 자, 이제 좀 문제 풀만한가? 자, 그러면 2인용 의자에 모두 5인용 의자로 바꾸면 201명이 앉을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자, 네모 곱하기가 이제 5가 된 거지. 그리고 해서 201이 됐지. 선생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2인용에서 5인용으로 바뀌었으니까 3명씩 늘어났잖아. 그지? 그지? 3명씩 늘어났는데, 그지? 201에서 150을 빼면, 그지? 그러면 2인용 의자의 개수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지. 빼면 몇이야? 여기 나와. 자, 그러면 2에서 1을 빼면, 자, 뭐야? 얘랑 얘랑 같고, 그지? 네모 5에서 네모 곱하기 2를 빼니까 네모 곱하기 3이 되지. 이것처럼. 그리고 201에서 150을 빼게 되지. 그지? 그러면 51이 되잖아. 그러면 51을 3으로 나누면 17이 되지, 17. 그지? 그지? 17. 자, 2인용 개수는 구했어. 그지? 2인용. 2인용은 개수 구했어. 그지? 그러면 나머지 별표와 세모가 남으니까 요거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어디다 일단 넣어야 돼? 여기다 한번 넣어야지. 여기다 넣으면 자. 네모가 17이니까 네모 별표 세모 더하는 게 50이니까 네모가 17이니까 넘기면 이제 별표 더하기 세모는 50에서 17 빼면 33이지. 그지? 자, 요 식이 하나 나왔어. 그지? 그리고 여기에 150에다 넣는 게 낫겠지? 자, 넣으면 자, 네모 곱하기 17 곱하기 2는 34가 되지. 그지? 그리고 별표 곱하기 3, 네모 곱하기 4는
이거 어떻게 하더라? 잠깐. 그냥 다 껐어. 자. 자, 요게 한 개에 150이지. 그지? 34가 넘어가면, 그러면 별표 곱하기 3, 여기 나오지. 150에서 34 빼니까 116. 그지? 자, 그럼 요 두식에서, 그지? 두식에서, 연립방정식 형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3하고 4고, 여기는 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 3을 곱하면, 곱해서 여기다 쓰면, 33 곱하기 3은 99가 되지. 그지? 자, 그러면, 자, 위에서 빼주면, 그지? 자, 4에서 3을 빼면, 그지? 얘는 없어지고, 얘는 세모만 남고, 4에서 3 빼니까. 116에서 99 빼면 몇이야? 17. 그치? 자, 그러면, 자, 세모가 17이니까 별표는 16이 되겠네, 그지? 그지? 33에서 17 빼니까, 그지? 그러면, 아까 네모가 17이었는데, 17, 17, 16. 제일 작은 건? 16개네, 16개.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5번을 봅시다. 분수 활용. 분수 잘 하나? 자, 선생님이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킬게. 자, 누구 시키지? 다들 나갔나? 강연이 읽어주라. 한 학교의 남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5분의 3보다 95명이 적고, 여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7분의 3보다 37명이 많다. 이 학교의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시오. 자, 보자. 한 학교의 남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5분의 3보다 95명이, 그지? 95명이 적고, 여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7분의 3보다 37명이 많아. 그지? 자, 그러면, 전체 학생 수를 자꾸 전체 학생 수의 5분의 3, 7분의 3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 학생 수를 네모로 하자. 그지? 네모로 하면, 남학생 수는 네모 곱하기 5분의 3, 마이너스 95가 되겠지. 그리고 여학생 수는, 네모 곱하기 7분의 3, 더하기 37이 됐지. 그지? 31명보다 많았으니까. 이렇게 되지. 자, 뭐 이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 풀이 방법을 보자. 여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에서 남학생 수를 뺀 것도 여학생 수가 되잖아. 그지? 네모 빼기 남학생 수를 빼면, 그지? 자, 요거, 마이너스 남학생 수. 그러면, 1 빼기 5분의 3은 5분의 2가 되지.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95가 됐네. 그지? 자,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같다고 놓으면, 이제, 하나의 식이 완성되니까 네모 구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러면 계산해 보자. 이제 분수가 나와서 좀 어려워지지. 자, 네모를 모아 보자. 7분의 3과 5분의 2 어느 게더 커? 1로 넘기는 게 낫겠지. 그지? 자, 그러면 네모 7분의 3 빼기 5분의 2가 되고, 그지? 왼쪽은 오른쪽은 어떻게 돼? 37, 95,
95 빼기 37이 되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되지? 자, 여기는, 자, 경시사고력에서, 답만 딱 써도 된다. 옆에다 식을 사서 먼저 풀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보자. 통분하면 뭐야? 35. 그지? 그리고 3, 5, 15. 빼기 7, 2, 14.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95 빼기 37은 몇이야? 58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15 빼기 14니까 네모 곱하기 35분의 1이 되지. 그리고 58, 그치? 자, 그러면 네모는 몇이야? 자, 이것도 하나 알아야 되지. 자, 니네 아이고, 잠깐. 자, 네모 곱하기 a분의 1은 b. 이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 네모는 1로 넘어가지. 그치? 그래서 a 곱하기 b가 답이지. 이렇게 되는 경우. 자, 또 채팅창에 장난치면 태칭은 금지시킬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58 곱하기 35 하면 되지, 그지? 자, 58 곱하기 35. 자, 요거를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해? 재치 있게 계산하는 방법. 자, 여기가 짝수고 여기 35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29 곱하기 70으로 계산해도 되지, 그지? 29 곱하기 70으로 계산하면 되지. 계산하면 14, 63, 0. 그래서 203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2030.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우리 이제 두 문제 남았다. 자, 1번 보자, 1번. 1번은 지섭이. 학생 1은 2명 중 3분의 2는 남학생이다. 남학생의 4분의 1은 농구를 하고 여학생의 8분의 3은 줄넘기를 한다. 농구를 하는 남학생의 수와 줄넘기를 하는 여학생 수의 합을 구하시오. 오케이. 이거 좀 너무 쉽다, 그지? 전체 학생 중 72명 중 3분의 1은 남학생이야. 이거 다 구하면 되지? 남학생 수는 72 곱하기 3분의 2. 어떻게 계산하면 돼? 3? 24가 되지, 그지? 72를 3으로 약분하면 24 곱하기 2 하면 48. 여학생 수는 72에 전체 학생 수의 3분의 1이, 이제 남학생 수가 3분의 2니까 여학생 수는 3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24가 되지, 그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72에서 48을 빼도 되지. 자, 그러면 농구를 하는 남학생 수는 남학생의 4분의 1이지. 그럼 48의 4분의 1이니까 12, 그래서 12명. 줄넘기를 하는 여학생 수는 여학생의 8분의 3이니까 24의 8 곱하기 3, 8분의 3. 3이니까 3, 3은 9, 9명이지. 그지? 그래서 따라서 농구를 하는 남학생 수와 줄넘기 하는 여학생 수의 합은, 그지? 12 더하기 9에서 21명이 되네. 그지? 뭐, 이거는 간단하고. 자, 마지막, 요게 하이라이트인데.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자. 누가 읽을 거야? 민혁이. 운동장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다. 처음 남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5분의 2였는데,
남학생이 5명 더 왔더니 남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16분의 7이 되었다. 지금 운동장에 있는 전체 학생 수를 구하시오. 오케이. 자,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처음 남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5분의 2였는데, 그지? 남학생이 5명 더 왔더니,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남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16분의 7이 된 거지. 그지? 지금 운동장에 있는 전체 학생 수는, 이제 남학생이 5명 더 왔을 때의 전체 학생 수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네모를 뭘로 하면 돼? 자, 5명 오기 전, 이제 처음 운동장에 있는 학생 수를 네모라고 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 지금 운동장에 있는 전체 학생 수는 네모 플러스 5가 되지. 자, 그럼 전체 학생 수의 남학생 수는 5분의 2가, 처음 학생 수는 5분의 2였고, 그지? 자, 나중에는 5명이 더 왔으니까, 처음 학생 수에 5를 더했더니, 어떻게 해야 전체 학생 수의 16분의 7. 그러니까 네모 플러스 5에 16분의 7이 이제 남학생 수가 된 거지. 자,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 그지? 이 식을. 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5는, 그지? 요건 풀어야지. 네모 곱하기 16분의 7 더하기 5 곱하기 16분의 7. 그지?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자, 5분의 2와 16분의 7이니까 1로 넘기는 게 낫겠네, 그지? 이제, 그러면, 네모는 16분의 7, 16분의 7 빼기 5분의 2, 그지? 그리고 얘는 1로 넘기면 되지, 그지? 그러면, 5 빼기 5 곱하기 16분의 7이 되겠네, 그지? 숫자가 잘안 써지네.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지. 맞나? 자, 그러면 이거부터 계산해 보자. 그럼 5 곱하기 16분의 얘가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뭐 저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통분을 하자. 그러면은 얘는 뭐야? 16분의 35가 되지. 얘는 16분의 80이고, 그지? 자,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여기는 16으로 통분하면, 16이 아니라 16 곱하기 5 하면은 80이지. 그리고 이렇게 가보면 35 빼기 32가 되겠네, 그지? 16 곱하기 2니까, 그지? 75, 35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는 80에서 35 빼면은 45가 되지, 그지? 그리고 여기는 16 곱하기 5, 35에서 32 빼니까 3이 되지, 그지? 그럼 여기 16, 16 약분되고 3, 몇이야? 15, 그지? 그러면, 네모는 15 곱하기 5가 되겠네. 5가 1로 넘어가니까, 그지? 그래서, 네모는 몇이야? 75지. 80이 아니라. 자, 5, 5, 1은 5, 5, 25니까 75지. 자, 그래서 75명. 따라서 지금 운동장에 있는 전체 학생 수는 75에다가 5명이 더 왔으니까 총 80명. 아, 답을 구한 거구나. 미안. 75라고 내가 뭐라 했네. 자, 추적이랑. 그래서 80명인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